이게 데칼이 크면 붙이가 쉽지 않은데 일단 세트업도 듬뿍 발라놓고 오 저걸 붙여야하니까 해놓고 와 씨 엄청 큰 녀석이라 저놓고 치면은 한 방에 망하는 거라서 일단 잡고 쭉 당겨주고 일단 당겨주고 위치가 조정 잘 까먹었네. 왜 안 움직여 안 움직여. 오씨 이 사이즈가 커서 왜 진짜 오씨 붙이는 게 쉽지가 않네. 좀 당겨야 하나. 이거 잘못 흡착돼버리면은 위치 잡을 때 또 백색이라 자꾸 까지는데 어쨌든 중앙 정도에 오는 것 같고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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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부터 해야 할 거는 이제 물 빼는 거 물 빼는 거 이걸 붓을 사용해 가지고 쓱쓱 쓸어주면서 면봉으로 밀어버리면 특히나 면봉은 잘 까지고 이러니까 사이즈 클 때는 차라리 물을 사용해 가지고 쓱쓱 쓸어주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붙여줘야 하는데 와 근데 진짜 이거 한참 붙여야겠네. 이게 표면에 요철이 많다 보니까 진짜 인내심을 갖고 점착이 될 때까지 조금 조금씩 이제 계속 쓸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작업이라 특히나 이런 요철은 뭐가 튀어나오니까 붙이고 특히나 여기는 원형으로 된 이 부분들이 이제 제대로 돼야 하는데 과연 되려나 모르겠네. 이게 어디 이렇게 해가면서 확실하게 이제 점착될 수 있게 점착될 수 있게 조금씩 조금씩 이제 계속 쓸어주면서 면봉으로도 눌러주고 이제 면봉을 이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와 진짜 이거 오 다 까지겠는데 이거 요철인데 싹 까지겠는데 하얗게 다 뜨겠는데 이게 와 진짜 일단 힘을 줘가면서 밀리지만 않는 곳으로 해도 일단 성공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데칼이 500원짜리 사이즈를 넘어가면 진짜 막 밀리기도 하고 찢어지기도 하고 진짜 그래서 아우 씨 괜히 붙였나 그냥 떼버릴까 와 진짜 이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. 꽤 걸릴 것 같은데 이거 붙이는 게 일단 이 공기들을 다 제거를 해줘야 하는데 면봉 같은 경우도 다 썼다 싶으면 새 걸로 교체를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붙이고 또 붙이고 붙이고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근데 이게 데칼이 자꾸 누르고 밀고 이러면은 뭐라고 해야지? 이게 늘어난다고 해야 하나?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우 진짜 와 이거 쉽지가 않다. 일단 물 넣고 다시 붓으로 세심하게 또 쓸어주고 쓸면서도 그러니까 이 공기라고 해야 하나? 이 얘들을 제거를 하면서 이렇게 붙여주기 때문에 요철인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까질 수밖에 없습니다. 이건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붓긴 붓는다. 잘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디 조금만 더 와 하루 종일 이러고 있어야겠는데 오 쉽지가 않다. 이거 참 이런 식으로 작업이 이제 되니까요.